지역의 인구 위기, 이른바 빈집들의 섬으로 전락해버린 영도만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인이 떠난 집들은 넘쳐나는데 철거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 주택가 골목 따라 온통 빈집입니다. 깨진 유리조각, 버려진 가구와 이불에 곰팡이가 핀 벽지까지 곳곳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 2년 반 동안 한 50가구 정도 빠지시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집에 지금 하나 가보려고 해요. 부산의 빈집은 원도심에만 4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허가 주택을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의 빈집 수는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 동의를 얻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전담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소유자를 잡더라도 사망하신 분이 있다든지 주소가 수정이 됐는데 이게 현행화가 안 돼서 찾기 어려워서 좀 말씀 담당자 한 명이 다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영도구의 빈집 철거 건수는 전체 빈집의 5%에 불과합니다. 집주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시와 정부가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을 내놨지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원도심 빈집의 절반 이상이 이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철거하러 막 이렇게 차나 이런 것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 보신 적이 있어요? 아, 요새는 와야 안 오더라. 그것도 뭐 순수가 있는 것더라. 빈집 많다. 저는 또.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부산의 자연 감소 인구는 2년 연속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위기 속에 빈집은 계속 늘어가지만 손에 잡히는 대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